심장이 저 새끼, 아까부터 왜 계속 대문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누구 찌찌가 놀라오는데요? 난 개인적으로 C컵 찌찌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 찌찌!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아! 드디어 찌찌씨가 왔나 봅니다. 찌찌씨! 우와! 어, 심장아! 잘 지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겨? 이게 찌찌? 뭐 별일이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녔더니 어느새 살이 이렇게 쪄버렸더라고. 이 정도면 BMI 100 찍었겠는데요? 그렇게 살이 많이 찌면 건강이 안 좋심장. 그건 알지만 실험실에 갇혀 지내다가 밖에 나와보니까 완전 맛있는 거 천국인 걸 어떡해. 세상에 있는 모든 맛있는 걸 싹 다 먹어보고 싶다고. 그러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와서 당장 내일 뒤져도 불만 없지. 어? 뭐? 바로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마심장! 계속 이렇게 살다간 세상에 있는 맛있는 걸 다 먹어보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임장. 그건 안 돼! 오랜만에 놀러와서 갑자기 이런 부탁하긴 좀 미안하지만 너희가 나 좀 도와줘. 나 살 좀 뺄 수 있게 도와줘. 하, 어쩔 수 없지. 각오하십시오. 단 3일 만에 200kg를 감량하는 조절장 체지방 불태우기 프로젝트 짐승 지역 훈련 시작. 오! 오, 믿음직스러운데. 근데 3일 만에 200kg를 빼면 죽지 않을까? 그리고 난 200kg까지 나가진 않네. 나가라! 자, 그럼 짐승 지역 훈련 그 첫 번째, 다이어트 의지 불태우기! 다이어트 의지 불태우기? 우리가 다 같이 찌찌를 둘러싸서 찌찌한테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울 만한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그냥 살찐 걸로 놀려서 빡치게 해가지고 다이어트가 하고 싶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찌찌! 당장 일어나십시오! 응! 그게 못 일어나겠어. 그럼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똥대기! 돼지고기 두루치기! 딱히 그런 말 들어도 화가 안 나는데. 성격이 너무 무던해서 이 정도 말로는 자극을 안 받는 것 같슝경. 좀 더 강력한 독살이 필요한겨. 응, 아주 그냥 살은 뒤룩뒤룩 쪄가지고 돼지 육수 냄새 오지게 풍기면서 먹을 거 마음대로 처먹고 다닐 땐 행복했지. 몸무게 10톤 찍고 각종 성인병 종합선물 세트로다가 걸려가지고 황천길 가서야 아, 내가 그때 다이어트 좀 할걸 하고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쥬. 초대쥬 풍신이쥬. 내가 좀 심했나용? 야, 일단 장소를 옮겨야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게 불타올랐습니까? 응! 이젠 정말 뚱뚱한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인 짐승 지역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오히려 우리만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라 그런가? 혹시 밤에 다 같이 잘 때 우리 몰래 뭐 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런 산속에 먹을 게 어디 있겠어? 그냥 근처에 떨어져 있던 도토리 몇 개 주워 먹은 게 다라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갑자기 숲에 있는 도토리가 다 사라져버려서 먹을 게 없어요. 불쌍한 다람쥐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줍쇼. 그러니까 우리 몰래 이 숲에 있는 도토리를 죄다 먹어버린 건겐? 그냥 운동만 할 순 없으니까 치팅데이 개념으로다가. 조자!
잠깐만, 배는 때리지 마. 이러다 또 알 것 같아. 다리를 다 토했더니 날씬하게 변했습니다. 살은 빠졌는데 우리 몰래 왕창 처먹은 도토리가 몸속에 쌓여서 여전히 뚱뚱해 보인 거였군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찌찌씨! 심장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란 말인디야. 알았어. 명심할게. 근데 도토리 다 토했더니 배고픈데 피자 한 판 먹으러 가면 안 돼? 근데 우리 뭔가 큰 사고 쳐놓고 까먹은 것 같지 않나요? 이야, 이 새끼들이 하다하다 이제 방에다 썬루프를 만들어주네. 야, 이런 개씨발새끼.